가족분들 중에 운동하신 분들 있으면 그 유전이 확실히 있죠. 어떻습니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네. 왜냐면은 사실 이태서 선수도 그거는 있을 것 같아. 부담이 될 것 같아. 아빠가 이훈룡이니까 그거에 대한. 아, 엄청 부담될 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착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 뭐 조금이라도 잘못 그거면 내가 욕을 먹으니까 그런 게 좀 애가 좀 많이 있더라고. 근데... 혹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뭐 아드님에게 영상 편지 아, 뭐? 예, 예. 아, 그래도 그냥 짧게. 아, 그래도 그냥 막간에 그냥 잠깐만 해가지고. 태사가. 태사가. 열심히 해라. 뒤에서 응원 많이 할게 아빠가. 실증병으로 네. 얼마 전에 둘이 또 기사 이렇게 두 분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보니까 얼굴은 태사가 나온 것 같아요. 아, 둘이 같이 붙어있어요. 저번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났다고 하는데 둘이 딱 붙여보니까 태사가 확실히 났더라고요. 이목구비가 뚫렸다고. 어, 아닌데. 어 근데 그 저는 또 듣기로 운동 뒤에는 좀 한 대 걸은다고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바로 갔잖아. 아 여기 왔는데 걸은다고 하면 어떻게 해? 한 대 걸려야 되는데. 아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진짜 아니, 와, 왔는데 걸으면 어떻게 해? 한 대 걸려. 나 걸러?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걸렀는데도 이만큼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할아버지 기운 받아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운동하셨어요? 아니, 할아버지 안 했어.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막걸리 좋아했어. 할아버지. 아니 우리 선수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또 운동 선수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는 마라톤. 아. 그리고 제가 뛰는 걸 잘 뛰어요. 그러면 그나니 할아버지는? 어 그냥 공장 운영하셨어요.